이번에 만들어볼 잎사귀 형태는 딱히 기법의 반영 형태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지금 만드는 방법의 설명은 풍선 4개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두 가지 칼날을 이용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풍선의 절반을 검지로 잡은 상태에서 약지까지 불어줍니다. 동일하게 한 개 더 불어서 두플릿으로 묶어줍니다. 함께 묶어줍니다. 두플릿으로 두 쌍을 준비했습니다. 두플릿을 지금처럼 가로 세로 형태로 먼저 계열을 놓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에서 위아래 같은 색 칼날을 5cm 방울로 각각 꼬아줍니다. 방울 사이에 풍선 가닥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 잠가줍니다. 다음부터는 가닥을 서로 평행하게 놓은 상태에서 엮어갑니다. 약 8cm 방울로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함께 잠가줍니다. 잠가줍니다. 파스텔 메이트 그린을 위쪽으로 감싸서 모아줍니다. 중심 자리에서 꼬아 잠가줍니다. 다음은 다시 그린으로 감싸 위쪽으로 모아줍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잠긴 자리에 가닥을 90도 각으로 꺾어놓습니다. 다음 파스텔 메이트 그린을 그린 가닥 사이에 잠가줍니다. 지금 잠근 자리에 그린에서 각각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주면 됩니다. 잎사귀의 전체적인 크기는 반복하는 이 횟수를 조절해서 짧게 만들어도 되고 길게 만들어도 됩니다. 나머지 가닥은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딱히 방법으로 만든 잎사귀가 완성이 됐는데요. 딱히 지금은 4가닥으로 보여드렸고요. 6가닥, 8가닥도 가능합니다.